예, 안녕하세요. 저는 메소스 코리아의 신행제 프로라고 합니다. 생성된 딥러닝 모델에 대한 온디바이스 AI 적용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보통 이렇게 발표를 드리기 전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페이지를 이렇게 소개를 드릴 때가 있는데, 혹시 이거 보신 분은 아마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네, 한번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연구원이 출장을 다니다가 내가 미래에 살고 싶은 집의 어떤 구조를 이제 수첩에다가 작성을 했다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치수까지 적어서 실제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출장을 다녀와서 와이프한테 보여주면서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 집이야, 어때? 이렇게 말을 하면 이제 와이프가 이걸 보고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그리고 반응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딱 보여주면 등짝을 이렇게 한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우측과 같이 도면으로 이렇게 집의 구조를 표현해서 와이프한테 보여주면 아주 디테일한 피드백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로 건물을 표현했을 때는 이해를 하는데 뭐한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릴 수가 있는데, 도면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1, 2초 만에 전체 구조를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물의 어떤 구조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동선이라고 합니다. 뭐 음식점 같은 데서 어떤 음식을 이제 주문을 받으면 이렇게 재료를, 식재료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동선이 이렇게 복잡해지면 그게 음식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로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런 동선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도면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어떤 설계 도면을 만들어 놓으면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이 아이스 브레이킹 페이지를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어떤 알고리즘을 구성을 할때 텍스트로 표현을 했을 때랑 모델 기반 설계를 기반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이해도의 차이라든지 인식의 차이가 마치 이렇게 건물의 구조를 아까 텍스트로 했을 때랑 도면으로 했을 때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 코드를 생성을 해서 배포를 하는 거를 할 텐데, 저는 모델 기반 설계를 기반으로 이제 AI 모델을 자동 코드를 생성을 해서 배포하는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모델 기반 설계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베이스드 디자인은 개발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서 모델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MBD는 두 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모델링 그리고 자동화입니다. 시뮬레이션 및 분석을 통한 모델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이를 빠르게 버추얼 환경에서 테스트해 볼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동 코드 생성 및 검증의 자동화는 수동 작업 단계를 최소화하고 휴먼 에러를 줄여줍니다.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는 이제 물리적 프로토타입 제작에 많은 투자를 필요로 합니다.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프로토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에 빠른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가상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은 복잡한 디자인을 쉽게 탐색하고 지속적인 디자인 개선을 가능하게 해주는데요. 개발 방식을 모델 기반 설계 중심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물리적 프로토타입을 만들거나 고치고 수정하는 과정에서 소요되었던 전체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설계 검증을 빠르게 할수 있어서 결함이 줄어들고 개발이 빠르게 흘러가도록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이로 인해서 개발자는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프로토타입화하고 테스트함으로써 전체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AI 혹은 임베디드 시스템을 시뮬링크 기반으로 모델링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시뮬링크와 같이 블럭에 기반한 시스템 디자인 방식과 스테이트 플로우라는 것을 이용한 이벤트 기반의 상태 머신,
그리고 텍스트 기반의 매트랩 스크립트를 이용한 매트랩 펑션 블록을 이용을 해서 AI 모델을 디플로이 배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모델링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다양한 버티컬 어플리케이션 기술들을 가상 환경으로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객들의 니즈와 동향을 파악을 해서 다양한 최신 기술들에 대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적 접근이 가능한 버티컬 솔루션들을 제공을 해오고 있습니다. 메스웍스에서 제공하는 2차 전지나 ESS 등을 포함해서 클라우드, 에너지, EV 차량, 로봇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버티컬 어플리케이션을 가상 환경에서 접해보시고 각 분야에서 가상 타겟 모델에 대해서 AI를 적용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자동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데모는 PI 제어기를 임베디드 코드로 코드 생성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보시면 화면상에 PI 제어기를 시뮬링크 모델로 모델링한 것이 보이는데요. 코드 생성을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고리즘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 인스펙터를 이용을 해서 입력 대비 원하는 출력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확인이 끝나고 모델에 이상이 없으면 있을 경우에 이제 디버그 탭에 들어가서 디버깅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코드 생성을 위한 컨피그레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 스텝, 픽스드 스텝으로 설정을 해주고 코드 생성이라는 탭에 옵션들이 이렇게 한 6줄이 있죠. 근데 요거를 시뮬레이션 용도가 아닌 코드 생성을 위한 TLC 파일로 임베디드 코더 TLC 파일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러면 옵션이 이렇게 막 늘어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베디드 코더 앱을 선택을 하시고요. 빌드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과 같이 C코드가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텍스트 생성된 코드를 누르면 어떤 시뮬링크 블럭이 코드로 변환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손쉽게 바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PI 제어기라고 했는데 KP 게인이 상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변수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피그레이션을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에서 옵티미제이션에서 파라메터 비헤이비어를 튜너블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는 상수로 되어 있던 것이 변수로 변경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드를 양산용 혹은 장비에 인티그레이션 하는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간략화해서 소개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어떤 타겟 시스템의 무한루프로 들어가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자동 생성된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헤드 파일을 죄송합니다. 인클루드하고 그리고 초기 변수 값을 지정하는 이니셜라이즈 함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메인 함수의 초기화 루틴에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그 후에 시뮬링크 상에서 설정해둔 샘플링 타임에 맞는 태스크나 인터럽트 함수에다가 언더바 스텝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함수를 무한루프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AI 모델만 잘 학습시켰다고 과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제품에서 AI 모델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시스템과 연동을 제대로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실제 장비에서 바로 테스트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I 모델을 적용할 때는 딥러닝 모델 외에도 차량의
모델, 컨트롤러, 센서 융합 구성 요소 및 이러한 모든 요소를 함께 테스트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이 필요하게 됩니다. 개발을 위한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시뮬레이션 배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엔비디아와 시뮬링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마이크로 프로세서인 코텍스 M7 키트의 AI 모델을 배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세션에서 하려는 결과를 미리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AI 기반의 버추얼 센서를 만들고 배터리의 SOC, 그러니까 스테이트 오브 차지를 추정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영상은 시뮬링크로 구현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 디플로이해서 프로세서 인 더 루프 모드에서 검증을 하는 영상입니다. 프로세스 인 더 루프라고 해서 생성된 C코드를 타겟 보드에 디플로이해서 하드웨어 상태에서 검증을 통해 타겟 하드웨어 상에서 동작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디버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AI 엔지니어도 시뮬링크를 사용하면 쉽게 하드웨어 테스트를 수행하고 다양한 테스트 및 프로파일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AI 기반 BMS의 시뮬링크 모델의 탑 모델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배터리 플랜트 모델이 있습니다. 플랜트 안에는 배터리 다이나믹스를 모델링한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실제 테스트를 하려면 배터리를 충전하고 방전시키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디지털 트윈화해서 실제 배터리와 정합성이 높게 모델을 설계할 경우에는 실제 충방전에 걸리는 부분을 가속화해서 빠르게 뭐 수백 번 이상 테스트를 해서 강건한 소프트웨어를 설계를 하실 수가 있겠죠.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역할은 배터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MS는 과충전, 과방전을 방지하고 배터리의 온도 등을 관리하는데 배터리의 센서로부터 전류 전압, 온도 등의 정보를 획득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과 플랜트 모델은 설계상 마치 PID 제어기처럼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으로 설계 및 시뮬레이션이 되게 됩니다. BMS 서브 시스템에서는 셀 밸런싱 로징과 비정상 컨디션을 회피하기 위한 로직 등이 있겠죠. 여기서는 배터리 충전 상태 SOC를 예측하기 위한 모델을 AI 기반으로 구현을 한 것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뮬링크용 AI 라이브러리들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AI를 손쉽게 적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Statistics and Machine Learning Toolbox, Deep Learning Toolbox, 그리고 Audio Toolbox, System Identification Toolbox들을 포함해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모델 기반 설계 사용자의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블록들을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학습된 AI 모델을 시뮬링크에 통합하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시뮬링크 모델을 열어서 내가 검토하고 싶은 다양한 모델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인 방식이죠.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이고 두 번째는 리그레션 트리 그리고 세 번째는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LSTM 모델 마지막으로 LSTM 모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AI 모델과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모델을 동시에 비교를 해서 나에게 맞는 AI 모델을 손쉽게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트랩 라이브 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RMS 에러를,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AI 모델을 BMS 모델에 인티그레이션한 후에 전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MS 모델을 왼쪽에, 플랜트를 오른쪽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뮬링크로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배터리 플랜트를 충전하고 방전이 될 때까지 테스트를 한다면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릴 텐데 이렇게 버추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할 경우에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다양한 케이스로 알고리즘을 테스트를 하고 상대적으로 더 강건한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테스트된 모델은 실제 인베디드 프로세서에 디플로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결과와 인베디드 시스템에 배포된 결과는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인은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에다가 배포를 했을 때는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샘플링 타임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인베디드 시스템은 리소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10ms로 샘플링을 시켜도 뭐 9.9mm, 10.1mm 이런 식으로 샘플링 타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살짝 이렇게 에러를 만들 수가 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스웍스는 일관된 코드 생성 프레임워크를 또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리지널 시뮬링크 혹은 딥러닝 모델을 수정할 필요 없이 어떤 타겟이든지 간에 간단한 설정 변경을 통해서 코드를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자동 코드 생성 기능은 코딩 에러를 경감하고 이를 적용하려는 고객분들께 큰 가치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저희 코드 생성 툴을 통해서 C나 C++ 코드를 생성해서 다양한 CPU나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배포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러닝에 대해서는 인텔 CPU, ARM Cortex-A나 엔비디아 GPU 등에서 최적화된 머신러닝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양한 하드웨어 제조사에 대해서 라이브러리 프리 C코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진 어떤 디바이스든지 간에 C코드로 구동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든지 AI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거운 딥러닝 라이브러리를 의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코드 생성 설정이 완료되면 프로세서 인 더 루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NXP사의 ARM Cortex M7 프로세서로 테스트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알고리즘으로부터 코드가 생성이 되면 생성된 코드는 타겟 보드인 ARM칩에 다운로드가 됩니다. 별도의 실험용 배터리팩 필요 없이 안전하게 다양한 실험을 MBD 개발로 수행하게 되어 효과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장비에 디플로이 하려고 할 때는 몇 가지 설정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을 설정해야 되는데요. 어떤 포트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지 등등을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디플로이 하려는 마이크로 프로세스를 선택하고 통신 방식을 설정하고 이런 모든 설정이 끝나면 우리는 실필 모드를 선택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타겟 보드에 제어 알고리즘, AI 알고리즘이 다운로드가 되어서 동작 결과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하드웨어 서포트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연동 및 테스트가 가능한 것입니다. 매트랩에서 Get Hardware Support Package라는 풀다운 메뉴를 사용을 하시면 다양한 서포트 패키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링크에는 프로파일링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균 실행 시간이나 최대 실행 시간, CPU 유틸라이제이션 등등을 모니터링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가 선택한 AI 모델이 적정한 수행 시간 내에 추론 동작을 완료하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 코드를 생성하고 필 테스트를 하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한 모델들의 퍼포먼스를 비교하고 트레이드 오프를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배터리 SOC에 대해서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 그리고 디시전 트리, 피드포드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LSTM 모델을 각각 비교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샘플 테스트일 뿐이라서 성급한 일관화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표를 보시면 만약에 인터오퍼러빌리티, 해석 가능성, 메모리 풋프린트, 정확도에 대한 강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 AI 모델 선정이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사점은 익스텐디드 칼만 필터의 정확도 부분입니다. 배터리의 어떤 SOC를 예측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고전적인 방식인데 이런 필터의 정확도가 LSTM보다 떨어지는 상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칼만 필터보다 AI가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제한적인 어떤 실험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에서 공정한 검증을 실제 제품 개발자분들께서 수행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